안녕하세요. 용인 원탑 배관용접 학원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현장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헤비얼 용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관용접 현장에서 헤비얼 파이프란 아주 두꺼운 파이프를 의미합니다. 본 영상은 과거 해양플랜트에서 근무할 당시 찍은 영상입니다. 당시 해양플랜트에 한창 일이 없을 시기였는데도 헤비얼 용접사들은 귀한 대접받으며 불황없이 계속 일을 이어갔던 기억이 드네요. 해양, 육상플랜트 현장은 일반적인 현장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이렇게 두꺼운 파이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비얼 용접은 풀티그 용접이 아닌 해양플랜트는 티그 플러스 CO2, 육상플랜트는 티그 플러스 아크 콤비네이션 용접을 하게 되는데요. 해외에서는 루트패스부터 아크 용접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나 국내에서는 티그 용접과 콤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두꺼운 파이프들은 용접사 기량에 따라 작업시간도 많이 차이가 나며 ND 검사 시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베테랑 용접사들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50T짜리 파이프인데 루트패스에서 불량이 발생한다면 회사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작업을 맡기진 않습니다. 대신 이런 용접을 하면 남들보다 일당을 좀 더 받게 돼요. 고생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매력 있는 용접인 것 같습니다. 헤비얼 파이프들은 용접량을 줄이려 일반적인 V홈 개선이 아닌 U홈 개선입니다. 6에서는 개선면이 거의 90도에 가깝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LF 불량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RT나 UT 검사가 아닌 감도가 매우 높은 PA UT 검사 시에는 더욱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RT 검사가 합격되어도 감도가 높은 PA UT에서는 LF 불량이 검출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LF 불량이 주로 발생하는 부분은 이지 용접 시에는 아래쪽 개선면, 오지 용접 시에는 아래 보기 구간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니 이 구간을 용접할 때는 두 눈을 번쩍 뜨고 모든 신경을 손끝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어설픈 방법으로 용접하게 되어 기량이 들통나는 순간 소장님이 커피 한잔 하자고 당신을 부를 수도. CO2 용접은 스태터가 많이 발생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용접 전 모재에 징크를 뿌려놓고 용접을 하면 스패터가 달라붙지 않아 사상 작업이 편합니다. CO2 용접 시에는 미리 징크를 뿌려놓고 용접을 하는 것은 오랜 경험 끝에 알게 된 노하우랍니다. 징크 스프레이로 인해 용접 불량이 발생하거나 다른 악영향이 전혀 없으니 CO2 용접 시에는 징크 스프레이를 활용하여 용접을 해보세요. 사상 작업이 한결 편해집니다. 우리가 용접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뭐 기술이니 뭐니 이쁘게 포장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는 다른 일보다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용접사의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필드 현장에서는 공식적인 회사에 평균적인 임금은 대부분 다들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의 경우 비밀리에 남들보다 훨씬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비얼 용접은 참 매력적인 용접인 것 같습니다. 프로 용접사란 결국 돈을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헤비얼 용접을 단독으로 콤비네이션 용접까지 가능하려면 먼저 티그 용접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아무리 CO2 용접이나 아크 용접을 잘한다 하더라도 루트패스나 핫패스층에서 불량이 발생한다면 끔찍하기 때문에 티그 용접층에서는 절대로 불량이 발생하지 않는 기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티그 용접이 어느 정도 기량에 도달하였다면 헤비얼 용접에 꼭 도전해보세요. 우리가 일을 하는 작업 현장은 매일 반복되는 지겨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작업에 임한다면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몸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초보 시절에는 토치만 잡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간절함이 있지만 어느 순간 일이 익숙해지고 목표가 사라지는 순간부터는 매일매일 지겨운 일과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때부터는 기량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용접사인 이상 계속하여 목표를 만들고 도전하며 성장해 나가야만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면 결국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자리를 뺏길 수도 있으니까요. 도전을 통해 멈춰있던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